돈을 앞세운 중국의 기술 골기는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 유출과 중국의 노골적인 스파이 활동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기반이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때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대한민국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 반도체 굴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차이신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서 50개 이상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 투자비가 285조 8천억에 달한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단지인 우한이 재정난으로 인해 토지 사용 금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중부 지역 외 동부 지역에서도 45억을 투자했지만 지방 정부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안한 모습 속에서도 중국 정부가 74%의 지분을 보유한 양측 메모리의 경우 그나마 중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한민국 같은 반도체 강국과 비교해서 반세대 이상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술이 현재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7나노미터 공정에 들어서면서 연구개발비만 무려 10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나노미터에서 5나노미터 공정을 개발하는데 약 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자신들의 기술력이 없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 미국, 대만을 따라잡으려면 대규모 투자금을 몇 배를 더 쏟아야 하는 지경이죠. 거기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에는 새어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중국은 반도체 프로젝트를 이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오로지 시진핑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느 고위 관직자의 지하 창고에 돈이 쌓일 게 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기술 스파이는 항상 대한민국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